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여전히 바빠 죽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을 제 시간에 마치기엔 하루가 너무 짧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렇게 바빠서 운동할 시간도 없고 가정일도 뒷전으로 밀리기 쉽상이며 친구들과 만날 시간조차 없습니다. 늘 허둥지둥 닥쳐오는 일들을 처리하는 것에 시간을 허비합니다. 이렇게 시간 궁핍자로 사는 분들의 제일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바쁘게 살고 있으니 시간을 가치 있게 쓰고 있다는 믿음이겠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죠. 21세기 모든 것이 넘쳐나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작 시간에 쪼들리고 쫓기는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간이 부족한 데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은 더 빨리 흘러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경우에 아주 대척점에 서 있는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퇴하고 나니 이제는 시간 부자가 되었다는 분들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서인지 그야말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채 그냥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냅니다. 돈 관리에는 그렇게 철저하면서 돈보다 귀하다는 시간,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그 시간을 멀거니 앉아 보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의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늘 바쁘다는 시간 궁핍자이든 시간이 남아도 나는 시간 부자이든 인생에서 제일 귀하디귀한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는 또 전혀 다른 문제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비결 첫 번째, 일찍 잠자리에 든다. 돈을 제일 잘 쓰는 방법은 그 효용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성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의 첫 걸음은 시간을 밀도 있게 사용하는 겁니다. 시간을 밀도 있게 쓸 수 있으려면 정신적 집중과 몸의 활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잠을 잘 자야 우리의 뇌와 몸이 재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어 자꾸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치매라도 덜컥 걸리는 것이 아닐까 불안하기까지 하죠. 기억력을 높이는 시작은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우리가 잠을 자는 그 밤 시간에 하루 있었던 일들을 뇌의 기억 저장고로 옮겨놓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늦은 밤까지 깨어있지 말고 늦어도 밤 11시에는 잠자리에 들고 하루 8시간 잠을 푹 자야 합니다. 잠을 못 잔다는 말은 뇌가 기억들을 기억 저장고로 옮기는 그 시간을 주지라는 거예요. 시간을 밀도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뇌의 건강을 위해서는 일찍 잠자리에 들고 8시간 수면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비결 두 번째, 매일 운동을 한다. 중장년에 들어서 운동을 하는 것만큼이나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은 없겠습니다. 그런 만큼 아무리 바빠도 운동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로 챙겨야 할 일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는 일입니다. 멍하니 말이죠. 하는 일도 없이. 그러면서 뭘 할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이럴 땐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운동을 하신다면 시간을 제일 가치 있게 쓰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듯이 치매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선택한 예방책은 책 읽기, 카드놀이, 하다못해 화투라도 칩니다. 이게 뇌자극을 해서 뇌에 좋다는 거죠. 그런데 운동을 안 하세요? 뇌도 엄연히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뇌건강은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장기들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뇌는 우리 신체 에너지의 4분의 1을 사용하고 몸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동할 때 근육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뇌로 전달되어 인지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또 그리고 운동을 하면 그 산소가 뇌로 많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뇌 건강에 좋고 춤과 같이 몸과 머리를 함께 쓰는 운동을 하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비결 세 번째, 강박과 집착을 버린다. 강박과 집착은 우리의 정신을 어지럽히고 에너지를 소진시킴과 동시에 불면의 밤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한 생각이나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증상을 보인다면 강박장애를 갖고 있는 겁니다. 강박적인 행동에는 흔히 반복적인 손 씻기, 문 단속, 가스를 잠갔나 확인하는 것, 숫자 세기 등이 있고 강박적인 사고로는 건강 염려, 성적 환상, 그리고 폭력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갖고 있을 확률이 제일 높은 강박은 바로 핸드폰입니다. 항상 핸드폰을 손에 쥐거나 곁에 두고 있어야 불안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켜고 무언가를 읽거나 보거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서까지도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새벽에 잠시 깰 때조차도 핸드폰부터 집어들죠. 자신이 무언가 반복적인 행동과 생각에 얽매여 있다면 강박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떼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핸드폰에 대한 강박이 있다면 최소한 잠자리 들어갈 때만큼은 핸드폰을 방에 갖고 들어가지 않는 것도 좋은 요령이겠습니다. 그것부터 해보시자고요. 핸드폰과 컴퓨터, 켜기는 쉬운데 끄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비결, 네 번째, 마지막, 상처 주는 인간관계를 정리한다. 매번 상처를 입으면서도 관계에 얽매여 함께 보낸 시간이 아까워서 마음이 여려서 그 불편한 만남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 댓글을 봐도 그래요. 부정적인 인간관계만큼이나 우리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한 번 볼 때마다 몸에서 기운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집에 돌아오면 픽 쓰러지기 십상이죠. 정신적으로 아주 괴롭습니다. 잊으려 해도 부정적인 상대가 뱉은 그 말이 귓전에서 내내 떠나지 않고 잠을 청하려 해도 눈앞에 나타나 마음을 어지럽히고 심장에 몽둥이질을 하게 만듭니다. 또 그렇게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잠을 잘 못 잤으니 사지는 힘이 없고 머리는 멍하고 무엇 하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또 부정적인 인간관계는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인 사람과는 멀리해야 합니다. 그 촌수가 어떻게 되든지 함께 온 시간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멀리하는 것이 상책 중의 상책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요. 말해줘도 못 알아듣고 말해봐야 더 큰 싸움만 나고 또 마음에 상처 입는 쪽은 우리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시간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빨리 날아갑니다. 사랑하기만으로도 짧은 것이 인생이고 행복만을 느끼며 살기에도 짧은 게 인생이죠. 그러니 이 귀한 인생을 가치 있게 써야겠습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비결로는 첫 번째, 매일 운동을 한다. 두 번째, 일찍 잠자리에 든다. 세 번째, 강박과 집착을 버린다. 네 번째, 상처 주는 인간관계를 정리한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귀중한 시간을 금쪽처럼 아껴 쓰고 밀도 있게 그리고 가치 있게 사용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